4번 문제입니다. 자, 이황화탄소와 물을 혼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황화탄소의 화학식은 CS2고요.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 물질이면서 제4류 위험물 중에 특수 인화물에 속하므로 지정 수량은 5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을 했을 때 화면으로 이걸 보여주는데 물보다 무겁고 물에 안 녹으니까 당연히 이황화탄소와 물을 혼합하면 물이 위에 떠 있고 이황화탄소는 밑에 깔리겠죠. 그래서 상층에 존재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답은 물이겠죠. 잘 쓸게요. 답은 물. 그 다음에 하층이라 부르면 이황화탄소가 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황화탄소의 연소 반응식. 자, C가 O를 만난다면 CO2 발생하고 S와 O가 만난다면 SO2 발생합니다. 탄소 한 개, 여기도 한 개, 황은 두 개, 여기에 2를 곱해주고 산소의 개수는 두 개와 네 개 더하면 여섯 개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완성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요. 제2류 위험물 중에 정린, 붉은 색깔의 인을 보여줍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의 위험물의 연소 반응식. 자, P의 연소 반응식. P와 O가 만나면 백색 기체인 오산화인이 발생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P 두 개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해주고 산소 다섯 개니까 2.5를 곱해주면은 개수를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물 소화기, 제3종 분말 소화기. 제3종 분말은 뭡니까? 인산 암모늄이죠. 얘는 인산 염류 분말 소화기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 소화기와 3종 분말 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할론 소화기 중에서 할로겐 화합물이죠. 화면의 물질의 정린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고르시오. 자, 이류 위험물 중에 정린은 물로 냉각 소화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단 물로 냉각 소화니까 물 소화기는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둘 다 질식과 억제라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3종 분말 소화기, 즉 인산 염류 분말 소화기는 실제로는 질식 소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얘네들은 이류 위험물 중에 정린 같은 이런 물질들에는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원래 육류 위험물도 어떻습니까? 질식은 불가능하지만 인산 염류 분말 소화기는 육류 위험물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종 분말 소화기는 정린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를 화살표로 표시한 것을 보여줍니다. 안전거리 얼마인지 물었네요. 자, 학교는 안전거리가 30m 이상이죠. 이상 있으니까 요거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거용 건축물이었다. 그때는 1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은 30m 이상. 고압가스나 도시가스 시설은 20m 이상. 7000V를 초과하고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이라고 해서 얘는 3m 이상이고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5m 이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저장하는 유연물이 지정 수량의 20배이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때 안전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건 못 맞춘다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여기가 옥내 저장소라고 하고 이게 A였죠. 높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근 건축물인 학교죠. 학교. 이 높이를 대문자 H라고 할 때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대문자 D, 안전 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다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를 하면 이 높이는 소문자 H입니다. 이까지의 거리가 소문자 D로 정해지죠. 자, 이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를 하면 안전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축하긴 하는데 얼마나 단축하는지는 여기가 제조소인지 옥내 저장소인지 혹은 학교까지의 거리인지 중요 건축물의 거리인지 혹은 지정 수량의 배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만큼씩보다는 다 더 단축이 되지만 지정 수량 배수에 따라 얼마인지는 표로 나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들을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옥내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 20배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옥내 저장소라고 하고 이까지가 학교인데 원래는 30m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정 수량 20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 수량의 20배 이상 50배 미만인 옥내 저장소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안전 거리를 얼마로? 요럴 경우에는 18m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8m가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10배 이상 20배 미만이면 얼마일까? 자, 이때는 14m로 정의되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칸들을 이용해서 이 숫자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표를 내주고 고르시오 해도 풀똥말똥인데 이런 걸 외우란 얘기잖아요. 너무 가혹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냥 찍으십시오. 이번 문제도 굉장히 열이 받는 문제라서 그냥 욕을 썼다면 오히려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답 이렇습니다.